이렇게 할게. 자, 빼 잡는데 이렇게 다리를 드시고 반전 높을 이렇게. 손을 엄지손과 붙여서 이렇게 멈춤으로 해서 밀착을 딱 시키고, 밀착 시키는데 멀리 가서 턱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당기고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빼지 말고 붙여서 이렇게 가슴에다가 겨드랑이 꽉 끼게 해서, 이거는 이 손은 목에 가깝게 너무 내려가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손이 초크랑 멀어. 이렇게 멀어. 여기 있으면 가깝잖아요. 바로 들어가. 이렇게 초크가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 있으면 멀어. 이렇게 멀어서 딜레이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턱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머리는 상대방 얼굴에 나란히 이렇게 거의 귀가 붙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맞지? 나란히 가셔야 돼. 이렇게 나란히 가면 돼. 딱 끌어안고 딱 이렇게 여기 가고, 내가 이제 이스케이프 이쪽으로도 이스케이프하고 이쪽으로 이스케이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분이 이쪽으로 이스케이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스케이프 할 거예요. 끌어안은 상태에서 눕고 오른발은 골반, 여기 골반 여기 안에서 다리를 꼬지 마세요. 다리 꼬면 인디언 락이 딱 들어가요. 꺾인단 말이에요. 다리 이 상태 유지하고 골반 짚고 몸이 쓱 올라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고, 왼발이 이 다리 이쪽 골반까지, 이 다리 지금 짚고 있는 골반까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가리는 사이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유지. 머리가 뒤통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어깨가 이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어깨가 빠져서 이렇게 되어있으면 머리에 걸려서 가버려요. 자, 안 되죠. 여기까지 봐주면 돼요. 그래서 넘어뜨리면서 딱 홀딩을 시키는 거예요. 그 홀딩 시키면서 유지해. 이 다리는 골반, 이 다리는 여기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쪽까지 근처까지 가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끌어안고 누워서 밟고 살짝 엉덩이 빼주고 다리 가고, 끌어안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 어깨 빼버려. 안 빠져. 이렇게 안 빠지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시면 돼. 자,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절대로 꼬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세게 잡는다고 생각하고 꼬면 안 돼요. 그러면 발목 다 돌아가. 무릎도 돌아가고 발목 돌아가요.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제가 발이 부러졌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경험 안 하는 걸로 알죠? 제가 간접해도 다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갔죠. 아까 끌어안은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오른발에 이분이 손이 이 초크를 안 걸리기 위해서 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오른발을 여기다 넣어. 이렇게 넣는데 보세요. 발을 무릎이 올라온 다음에 넣으면 다리가 안 들어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 올라서면 다리가 안 들어가. 발을 이 발을 크게 돌리면 다리가 들어가요. 크게 돌리면. 그래서 발 뒤꿈치 봐요. 뒤꿈치를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밀어. 훅을 이렇게 해서 훅 밀어내요. 밀어내고 이 다리가 척추에 들어갈 때까지 우와 이렇게 뽑으면 돼. 그러면 팔이 안 빠져요. 그리고 왼손 이것도 올라올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잡을 때 봐요. 여기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손잡으로 이 손잡으로 이 초크 손 이 손이 이 손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 손 위 초크 손을 잡을 거야. 그러면 왼손이 이 상대방 손등을 잡는데 이 손날 쪽 손등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손날 쪽. 손가락 잡지 말고 손날 손등을 잡으면, 그리고 여기 팔뚝을 잡으면 팔이 점점 뼈가 두꺼워지잖아요. 팔뚝으로 올라갈수록. 그죠? 여기까지 올라갈수록 두꺼워져서 힘이 안 돼. 잘 빠져. 손목도 돌려서 돼. 이렇게 잘 빠져. 여기 다 안 빠져. 여기 잡아놓으면 돼. 잡아놓고 이 손이 여기 목을 타고 들어가는데 이 손이 이 어깨에 걸릴 때까지 여기 이렇게 걸릴 때까지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서 건 상태에서 이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를 땡기면 촉구 되죠. 이렇게 촉구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미연의 촉구를 해주면 자, 끌어안고 손 모양은 이렇게 내고 편한 거 S그립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이 세게 대신에 깍지만 끼면 돼. 깍지 끼거나 엄지손가락을 빼거나 아니면은 그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립은 이거 S그립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일 주로 쓰는 거
이거나 이걸 저를 주로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어. 손이 올라왔자 이 손도 올라와요. 이게 다리를 길게 크게 크게 돌려서 뒤꿈치를 이렇게 발목을 열어서 밀어 차면서 뒤로 나요. 대신에 빡 차는 게 아니라 밀어 차는 거예요. 그다음 왼손으로 손등 손날 이렇게 상대가 이 손등 손날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뺐죠. 이렇게 뺀 상태에서 잡아 잡고 오른손이 목을 타고 들어가면서 어깨 걸릴 때까지 어깨 걸리면 팔꿈치를 나한테 당겨. 그래서 조크 조크하시면 돼. 그리고 빼봐요. 이쪽 빼 이쪽으로 빼 어깨 빼 반대로 돌아. 안 되죠. 이게 이분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돌려고 할 때 안 돌아줘야 돼. 홀딩이 돼야 돼. 홀딩이 돼야지 이게 내가 성대방 컨트롤 돼. 이게 헐렁하죠. 헐렁해. 이쪽 어깨 빼. 이렇게 빠지거나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되죠. 돌아가면 잘못된 거고 이분이 불편할수록 내가 더 잘하는 거고. 자, 이거 한 번씩 거꾸로 하면 트라이앵글 할까요? 자, 여기 이분이 이제 손을 다 잡았어요. 손 다 대압당하고 팔도 이렇게 대압당하는데 팔이 보세요. 이게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 펴봐요. 팔이 붙여. 이렇게 팔꿈치가 나오면 팔꿈치 빼봐요. 이렇게 빠져요. 팔꿈치가 먹고 있으면 팔꿈치 빼봐요. 팔꿈치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유지해야 돼요. 그게 이게 허벅지가 딱 뚫려서 이렇게 뚫려서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발등은 척추에 갖다 대면 돼요. 뚫린 상태에서 손은 여기도 몸을 붙여서 딱 뚫리고 이 손이 이 어깨 걸었다가 뒤로 걸었다가 뒷돌미에 이렇게 뒷목에다가 이 손이 뒷돌미에 걸어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툭 바로 여기도 되는데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어깨에 흘러내려 이 손이 어깨에서 뒷돌미로 뒷돌미에 걸어 이렇게 걸고 팔꿈치 당기면 이제 경동맥이 막 눌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기도가 눌리거나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아프니까 내가 당기잖아요. 그냥 양발을 땅에 딛고 몸을 이쪽으로 돌려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린다 이렇게. 이걸 당기니까 상대와 이쪽으로 돈다 그래요. 돌면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오른발이 이쪽 겨드랑이로 이렇게 올라. 이 오른발이 올라와서 왼발하고 오른발 연결 스트라이크 잡아요. 잡을 때 다리가 여기 있으면 하프가 여기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이렇게 숨겨. 여기 숨기면 돼.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됐어요. 트라이앵글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하고 무릎끼리 만나게 조이면 돼. 여기 조이면 돼. 이렇게 조여주면 돼. 그러면 바로 트라이앵글. 반대쪽. 아, 이쪽으로. 여기가 팔도 넣는데 이분이 이렇게 돈다고 이 다리가 보세요. 왼발을 뒤로 빼면서 오른발을 딱 올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나 이렇게 만나고 왼발을 올라가면서 뒤로 그다음 이게 잘 안 당기면 발을 봐요. 당겨주고 잠그면 돼. 이렇게 팔 당기면서 잠그면 되고 양쪽 무릎끼리 만나게 이렇게 조여주면 돼. 이렇게 조여주면 바로 트라이앵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다리를 잡으려고 하면 돼요. 다리가 멀어. 도망가 다리. 다리 멀리 뻗어버려. 멀어. 그러면 벨트 잡고 일어나서 정강이로 가슴을 눌러줘. 이 눌러줘도 소크. 이렇게. 이것도 한 번씩. 시작. 네, 똑같이 여기 와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왔죠. 제가 제 몸이 보시면 내 엉덩이가 거의 어깨에 있어. 내 엉덩이가 어깨 위에 있어요. 어깨 위에. 그래야지 이 팔도 컨트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돼. 이게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팔꿈치도 빠지고 그리고 굴렸을 때 내 다리가 깔려서 안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위치 선정을 못한 거야. 이게. 비슷한 데서 했지 거기를 안 간 거야. 근데 이 산에 오르다 보면 중간에 봉우리 같은 게 있어서 거의 정상인 줄 알고 거기서 찍고 내려온 거야. 지금 끝까지 안 간 거야. 지금 자기는 끝까지 정상이야. 생각하는데 저한테 전혀 생각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엉덩이 위치를 보면 내 엉덩이가 거의 여기 엉덩이가 이 견갑골 있는 데까지 올 거예요. 이제 엉덩이가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거의 무등에 타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몸이 웅크려져, 이렇게 웅크려져서 펴져 있으면 무등 타 있는 거죠. 몸이 웅크리고 귀가 옆에 있죠. 이렇게 여기서 초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프니까 돌아.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딱 쪼리, 이렇게 쪼이고 쪼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로도 안 돼. 초크 해도 아무래도 해도 안 돼. 아니요, 이 팔을 이 팔에다가 상대방 여기 겨드랑이 한번 왼손을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받치면 조이면 팔뼈까지 안 빠지죠. 그리고 몸을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펴줘. 그래서 팔꿈치가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껴서 이거 펴고 밀어주면서 겨드랑이 조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안만 하시면 돼. 자, 여기 왔어요. 왔는데 상대방 초크를 못 참고 이스케이프 하려고 할 때 일어나서 여기 봐요. 가고 딱 조이죠. 이게 다리가 이렇게 조이고 그리고 바로 몸 옆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초크야. 근데 안 걸려 지금. 이 손을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손을 짚어요. 무릎을 짚고 팔꿈치를 쪼여. 몸이 겨드랑이로 팔뚝을 밀어줘. 그래서 안발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다 잡고 컨트롤하는데 상대가 돌면 다리 이렇게 딱 조이고 조이고 이렇게. 여기만 와도 바로 걸리죠. 자, 여기서 이분께 손을 이렇게 잡아서 팔꿈치 봐요. 여기다 숨기면 봐요. 여기 있으면 봐요. 여기 땡기면 땡기는 거 봐도 어깨가 아플 거예요, 지금. 팔꿈치 와요. 아무 안 걸려도. 이렇게 해서 어깨 아프죠? 그죠? 근데 팔꿈치 딱 숨기고, 딱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힘들어. 이제 세우는 세우고, 이 손을 안으로 넣어서, 여기에 잡아야 돼. 여기. 무릎에 갖다 대요. 나 이 왼쪽 팔꿈치가 펴질 때까지, 오른쪽으로 체중 실어서 지렛대 올려. 이렇게 지렛대 올려. 이렇게 지렛대 올려 하고, 손 잡아야 돼. 지렛대 올려 하면, 그래도 손은 안 풀 거야, 이렇게. 이제 오른손으로 이 팔꿈치를 내 오른무릎 위로 올라오게, 이 팔꿈치가. 여기 올라타게. 만세 만들게, 만세. 만세 만들고 팔꿈치를 조이고, 팔꿈치를 모으게. 이렇게. 그래서 무릎도 조이면 돼. 이렇게 여기 오면 그립이 뜨, 약해져. 네, 잡아줘. 땡기고, 하나, 이 손, 여기서 또 걸고, 야, 마,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피니쉬를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고 있는 자체만으로 이분은 체력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오래 못 버텨. 이분이 피곤하지, 내가 안 피곤해.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봤죠? 여기. 다리 넣어주고, 돌았는데, 조여서, 다 조였어. 손을 숨겼어. 그냥 일어나서, 이 손을, 이 안으로 넣어서 내 무릎, 여기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위에, 허벅지, 허벅지에 잡아요. 이렇게. 왼쪽 팔꿈치 벌어질 때까지, 왼 팔뚝 팔꿈치가 다 펴질 때까지 오른쪽에 체중 실어서 누워. 이렇게 누워주고 누우면 팔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이제 오른손으로 이 팔꿈치를 잡아 당겨. 숨겨. 여기 무릎에 걸리죠? 무릎 위를 이렇게 올라태워.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를 뜬다. 이렇게. 당기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꼬집어. 여기 585근무로 손목을 딱 꼬집어. 그리고 잡고 탭 뜯어. 이렇게 뜯어서 안발 해주시면 돼. 내가 힘이 여기서는 내가 구조적으로 제일 센대로. 만세 되면 힘은 못 써요. 진짜 만세가 되면 상대방이 이거 잡는 힘이 약해져서 여기서 안바가 딱 들어가요. 자, 시작.